네, 가장 아름다운 노랫말로 기억될 작사가는 누구인지 발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유 씨. 네, 아이유 씨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참 많이 바쁘게 다니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가수 아이유가 아닌 작사가 아이유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아이유 씨는 보컬리스트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에도 꾸준히 임하는 싱어송라이터로 남다른 활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특히 반편지의 서정적인 가사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이 느껴져서 많은 분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야, 상을 이리저리 받으러 다니시다 보니까 참 바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도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약간 몰래 카메라 같기도 하고 이렇게 또 작사가 상만큼 또 의미 있는 상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짜 가사를 많이 썼었는데요. 그 가사말에 공감해주신 모든 리스너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작사를 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써져서 막 이렇게 자괴감도 많이 들고 좀 답답한 주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 상을 받아서 오늘 밤에 가사를 쓰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제 노랫말에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만들고 또 열심히 글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유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아름답고 따뜻한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